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잡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포크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목삼겹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양파 큰 거, 어니언 원 어니언 양파 하나. 2 크롭스, 갈릭, 마늘 2쪽, 하프 캐럿, 당근 반개, 그린 페퍼, 이건 아삭이 고추예요. 맵지 않은 2 그린 페퍼 2개 있으면 되겠고요. 오늘은 고기의 잡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흑초를 쓸 거예요. 블랙 비니거. 네, 간은 소이소스 진간장으로 할 거고요. 이렇게 브라운 슈거, 설탕 조금 필요하고요. 세사미 오일, 참기름, 이건 솔트 소금, 블랙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있고요. 이건 오늘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불려둔 그레스 누들 당면이에요. 2시간 전에 물에 불려놓은 거예요.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기부터 손질해 보겠습니다. 고기는 이렇게 포크 이렇게, 이거는 페이퍼 타올이에요. 페이퍼 타올로 물 핏기 제거해 주시고요. 꼭꼭꼭꼭. 보자. 몇 장인가? 원, 투, 쓰리. 석 장이에요. 세 장. 이렇게 놓으시고요. 기름기가 좀 많으니까 기름기는 많은 기름기는 이렇게 좀 떼시고요. 기름기가 많으면 떼시고요. 고기는 오늘은 잡채니까 얇게 썰어 보겠습니다. 고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결대로, 결 방향대로 이렇게 0.3cm 정도 얇게 채 썰어 주세요. 이렇게 또 고기에 결 반대로 하면 부서지니까 결대로 썰어주세요. 칼 먼저 대고 장갑 잡고 이렇게 하면 비닐 장갑이 썰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자르시고 결대로 이렇게 썰어서 장갑이 썰어지지 않게 이렇게 고기 끼 많은데요. 반 자르시고 결 방향대로
기름기 부분은 이렇게 기름기가 너무 없어도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결대로 다 됐으면 이렇게 넣으시고요. 고기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솔트, 천일염 소금이에요. 소금 하프, 반 작은술 위에서 솔솔 뿌려주시고요. 그냥 밑간만 하는 거예요. 번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솔솔 뿌려주시고요. 고루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버무려서 간이 고루 가게 해주시고요. 자, 조물조물해서 간이 고루 갔으면 옆에 두시고요. 이제 채소를 썰어 보겠습니다. 채소는 당근은 채 썰기 힘드니까 채칼로 하겠습니다. 채칼로 이렇게 하시고요. 위험하니까 고치고 나와라. 자, 당근은 간단하게 이렇게 썰어서 담아주시고요. 다음에 어니언, 양파, 하프, 꼭지 떼시 앞에 꼭지 떼시고요. 이렇게 0.3cm 얇게 채 썰어주세요. 채 썰어서 이렇게 앞에 꼭지 떼시고요. 옆으로 돌려서 0.3cm 이렇게 채 썰어주세요. 이렇게 클로브 갈릭, 마늘도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 해서 지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채 썰어 주세요. 이렇게 채 썰어서 넣으시고요. 그린 페퍼, 풋고추도 오늘은 색상을 내야 되니까 이렇게 반 자르시고 이렇게 채 썰어주세요. 채 썰어서 대강 털어주시고, 고추는 나중에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내두시고요. 고추씨는 대강만 털어줘도 돼요.
반 가르셔서 이렇게 안쪽으로 썰면 잘 썰어지니까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반 갈라서 채 썰어서 이건 색상이 파랗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해요. 그래야 색상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다 됐으면 넥스트 팬에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3미닛 3분간 예열해 주세요. 3분간 예열이 잘 됐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화끈하게 달아올라야 되거든요. 자, 예열이 다 됐으면 이거는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그레이프 시드 오일 3 테이블스푼, 1, 2, 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히트 오일 1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렇게 해야 팬에 음식물이 눌러붙지 않으니까요. 자, 1미닛, 1분간 기름이 잘 데워졌으면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썰어놓은 톡 돼지고기 넣어주세요. 금방 건드리면 안 되니까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나인, 텐. 10초 정도 기다리셨다가 살짝 건드려주세요. 살짝 너무 마구 뒤져오면 달라붙으니까 살짝 건드려주시고요. 그래서 고기가 하얗게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천천히. 그래서 고기가 하얗게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살살 볶아주세요. 마구 뒤져오면 팬에 고기가 다 눌러붙으니까 살살. 이렇게 살살 볶아주시고요.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하얗게 볶아졌으면 여기에 이런 고기의 잡냄새 없애준 식초, 블랙 비니거 식초예요. 식초 1,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고기의 잡냄새 조금 날려주시고요. 여기에 썰어놓은 어니언, 양파, 갈릭, 캐럿, 양파, 마늘, 당근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오늘은 간장으로 간할 거예요. 먼저 여기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소이소스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원 투 쓰리 포 네 큰술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고루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고루 섞어주시고요. 양파가 약간 나른하게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이렇게 놓고 여기에 불려놓은 당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커버 뚜껑을 덮어서 5분 5분간 익혀주세요. 5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당면이 좀 길이가 기니까 알맞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당면에는 간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소이소스 진간장 1,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자, 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당면에도 간을 이렇게 조금 해야지. 이렇게 해서 고루 섞어주시고요. 자, 이때 고루 섞어서 여기에 아까 썰어놓은 그린 페퍼, 풋고추 넣어주시고요. 섞어주시고요. 지금 물기가 없으니까 자,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커버 뚜껑을 덮어서 5분간 익혀주세요. 5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너무 붙었네. 물이 너무 없었구나. 이렇게 턴 오프 불을 끄시고요. 물기가 너무 없었나 봐요. 고루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이건 세사미 오일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가루 솔솔 뿌려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당면이 밑에 가면 물어붙으니까 약불로 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렇게 고루 섞어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간을 보시고요.
우와, 간도 쫙 좋아요. 고루고루 버무려 주시고요. 다 됐습니다. 집게로, 국수니까 집게로 섞어야 되겠네. 우와, 손쉽게 잡채 한 접시 뚝딱 만들었습니다. 어후, 진짜 집게 손가락 찍네.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고기도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당면을 불려서 하니까 시간도 안 걸리고 딱 좋은데요. 이건 세사미씨드 통깨예요. 통깨 솔솔 뿌려주세요. 잠깐, 예쁘게 안 담겼어요. 중앙에 오게, 중앙으로 오게, 이렇게. 됐고요. 자, 손쉬운 잡채 다 됐습니다.